안녕하세요. 서로의 채널의 K입니다. 오늘은 원더보이의 프로젝트를 생성할 건데 프로젝트만 띡 생성하면 영상이 30초도 안 돼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진행하는 대로 촬영했습니다.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프로젝트를 협업하고 백업하기 위해서 Git을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1인 개발을 하기 때문에 백업과 파일 공유를 목적으로 Git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스트리와 비트버킷을 이용해서 코드를 관리하고 있어요. 혹시 Git을 안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참에 한번 써보세요. 소스트리는 Git을 GUI로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장소는 GitHub, Bitbucket, GitLab 등등 많이 있는데 각자에게 맞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Git, GitHub 이런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여기 5분 만에 잘 정리해 주시는 형님 영상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유니티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저장할 공간부터 만들어 봅시다. 저는 비트버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리파지토리를 추가해 줬어요. 이번 원더보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촬영했기 때문에 이름은 원더보이. 그리고 git ignore 파일도 작성해 줍니다. git ignore는 파일명 그대로 git에 저장하지 않을 파일이나 폴더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처음 쓰면 이 파일에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git ignore.io에 접속해서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개발 환경을 여기에 적어서 git ignore 파일에 들어갈 내용을 생성합니다. 저는 유니티를 맥과 윈도우에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언리얼이나 코코스를 쓰시는 분들도 유니티 자리에 각자의 엔진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생성된 텍스트를 복사해서 그대로 git ignore에 복사를 합니다. 저는 무시할 폴더인 라이브러리 asset temp 앞에 별표 두 개를 붙여서 폴더 depth에 상관없이 무시하도록 설정했어요. 이렇게 하면 리파지토리 설정은 끝났고 이제 이 저장소와 내 컴퓨터 즉 로컬과 연결시켜줍니다. 소스트리를 켜서 원격을 눌러 새로 고침을 해보면 방금 만든 프로젝트가 보일 거예요. 클론을 눌러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만들 경로에 그대로 생성해줍니다. 실제 폴더에 가보면 저장소에 만들었던 git ignore 파일이 똑같이 생성된 거 보일 거예요. 안 보이면 숨긴 파일 보기로 확인합니다. 이제 유니티를 켜고 프로젝트를 생성할 텐데 이번 시리즈는 이 버전으로 2D 프로젝트명을 써주고 방금 만든 경로에 유니티 프로젝트를 생성해줍니다. 다시 소스트리로 보면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서 생긴 커밋할 것들이 생긴 거 볼 수 있어요. 이제 커밋을 해서 로컬에 변경점을 저장하고 푸시를 눌러 원격 저장소에 프로젝트를 세이브하면 됩니다. 이건 다른 레퍼런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프로젝트로 궁수의 전설 만들기 할 때 작성한 것들이에요. 개발을 하다가 돌아가고 싶은 시점으로 롤백해서 테스트도 하고 변경사항이 마음에 들면 현재 코드와 합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Git을 통해 프로젝트를 관리하면 코드가 날아가거나 개발 방향이 갈릴 때 등등 걱정 없이 좀 더 자신있게 노가다를 할 수 있으니 유용할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노가다! 아니 즐거운 코딩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끝.